예, 오늘은 천년초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. 시골에 한번 왔는데 요게 천년초입니다. 천년초. 개화 시기가 6월, 5월, 6월 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노랗게 보이는 이런 부분, 요 부분이 이제 그 위 건강에 좋고, 장 건강에 좋고, 혈액순환 개선에 좋고, 이건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귀 바로 천년초입니다, 천년초. 이 귀한 걸 귀하진 않아요. 이게 막 노지에다 뿌려놓으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. 여기도 막 이게 이만큼 번졌었는데, 제가 이게 다 낫으로 쳐가지고, 요 부분만 남겨놓은 거예요.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시면 쟤 뭐나 싶어가지고 좀 지나갔습니다. 이게 천년초는 원래 이제 한 5월달에 심거든요. 5월달에 심어가지고 6월달 이게 다른 때 뭐 심어도 좋지만 5월달에 심어야 이게 제 역할을 좀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심는데 요거 그냥 끊어다가 그냥 한 반절정, 2분의 1 정도로 그냥 꼽아 놓으면은 그냥 막 자랍니다. 그리고 막 옆으로 이렇게 붙댕기고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붙댕기잖아요. 그럼 축축 처집니다. 이제 옆으로. 그러면 이 지금은 막 힘이 좋잖아요. 여름에라. 지금이 7월 달이거든요. 7월 달에는 힘이 좋습니다. 이제 꽃이 핀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기를 낳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힘이 튼튼해야 아기를 낳을 거 아닙니까? 그 열매를 맺기 위한 힘이 좋은 상태. 그러다 이제 가을 되면은 힘이 축축 이제 쓰러집니다. 애 낳고 났으니까 이제 힘이 들죠. 그래서 10월, 11월 달에 요걸 이제 수확을 해야 됩니다. 수확을 해서 요거를 이제 잔가시를 빼고 이렇게 분말 가루를 내 가지고 막 요구르트 같은 거에다 이제 개서 먹는데 요게 이제 백년초하고 천년초하고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. 백년초는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거죠. 제주도 이남에서 나오는 것은 천년초. 그러니까 백년초는 겨울을 아직 못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천년초는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. 겨울에도 이거 살아납니다. 겨울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한 해 묵은 거, 올해 묵을수록 약성은 더 좋아지겠죠. 그러니까 그냥 구입할 때도 좀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이걸 구입하는 이유가 좀 이제 해를 건너고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. 사실 국내에서는 이거 막 가공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천년초가 막 그냥 다른 상품하고 비해 가지고 막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상품은 아니라서. 오늘 차가 정말 많이 지나가네. 이게 길가에 있습니다. 여기에 쫙 펼쳐놨었는데 이제 열매도 이렇게 나오고 요거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이게 잔가시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암에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 한 덩이만 어디까 하고서나 이렇게 해서 보내줘 보면은 가시에 찔렸다고 해가지고 문의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가시 같은 거, 잔가시 같은 거 이제 박히면은 그거 빼내기가 진짜 힘들어요. 눈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주거나 그렇게 하는데 아예 만질 때 성면 장갑 같은 거 있어요. 아니면 고무 장갑 그런 걸로 해가지고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근데 그렇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다. 이게 깔끔해요. 저도 이걸 재배를 한번 확 해보려고 그랬습니다. 제가 이제 농산물 도매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게 번식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뭐 펼쳐놓으면 아마 뭐 금방 쫙 풀리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수확하는 것이 힘듭니다. 이게 성면 장갑 다 끼고서나 따가지고 이 잔가시 다 벗겨내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관상용 꽃이 이쁘거든요. 꽃이 나눌맨 유튜브에서 나눌맨 검색하면 전에 한번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. 꽃 폈을 때 올해는 좀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진짜 오리지널이죠. 이건 이제 몇 년 지금 된 겁니다. 이게 그래서 이런 건 약성이 좋은 거죠.
재배를 목적으로 하지,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것들은 어차피 뭐 그렇게 연식이 오래된 것이 아니니까, 요런 건 진짜 오리지널이죠. 요건 제가,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고, 위와 장이 안 좋을 때, 이럴 때 이제 조금 한번 제가, 먹어보려고 여기다 이만큼은 놔둔 거예요. 야, 이 길가가 이게 쭉 막 번식해가지고, 이렇게 엄청 났었습니다. 잔가시만 없으면 탁 이거 왔던데, 몸에 좋은 건, 아, 가시가 있습니다. 예, 그렇게,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. 시골 풍경 조금 더 감상해 보겠습니다. 다 죽네. 어? 저기께 물 치더니 다 죽어. 아, 물 들이쳤다고? 거기께 어저께 물 들어갔거든. 아, 아이고, 요거 다 왜 시들시들하네? 어? 시들시들해. 다 시들어졌잖아. 태양이 없어가지고 지금, 아, 이게 장마에. 너 상추한 주먹 줄튼 게 다 죽어. 그때 너 아까 상추를 넣는다는 것이 깜빡 잊었어.